5시 5분, 7월 1일 가보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여기다 칠게요. 옆모습을 찍기 위해서 액티브 트랙의 평행을 실행했고요. 액티브 트랙의 평행 같은 경우는 센서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돌 위험이 있나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액티브 트랙의 트레이스 모드로 따라오게 했습니다. 따라오는 거는 전방 센서가 살아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피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은 90도 아래를 쳐다보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영상입니다. 이 장면은 퀴샷 드로니를 정자를 찍어놓고 뒤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용을 한 거죠. 영상을 길게 찍으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속도를 두 배로 바꿔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이 장면은 매우 간단해요. 트레이스 모드로 날을 잡은 다음에 고도를 제일 낮게 해놓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번 장면은 트레이스 모드를 좀 높은 고도에서 했습니다. 나뭇가지 때문에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스포트라이트로 제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게 했고요. 바람이 많이 불길래 바람 소리 조금 넣습니다. 이번에는 스포트라이트 포커스 트랙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냥 걸어간 겁니다. 근데 가방 때문에 잘 인식을 못하는지 조금 출렁출렁 거리긴 했는데 괜찮았어요. 발자국 소리는 제가 넣은 겁니다. 드론이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지나간 건데 확대를 하고 조금 이동을 시켜서 움직이는 카메라처럼 좀 표현을 한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드론을 조종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확대하고 편집으로 이동을 조금 줬습니다. 이번 거는 헬릭스예요. 헬릭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를 잡아주고 내가 보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에서 시작했어요. 앞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리고 또 뒤쪽이 찍으면 안 되는 곳이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넘기면서 이렇게 전경을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했습니다. 이번 거는 그냥 POI를 건 거예요. 멀리서 POI를 이렇게 돌려놓고 저는 짐을 풀고 있었죠. POI는 저절로 되는 거라.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동해가지고 가까이에서 POI를 다시 돌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데리고 오는 거를 그냥 녹화한 거고요. 드론을 사용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조종한 거는 지금 마지막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도 드론 영상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론이 없다면 드론을 구입해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